버몬트를 여행하려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지금 계획 없이. 그래서 지금 뉴햄셔 옛날에 살던 곳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이제 버몬트로 진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자야 될지도 안 정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하게 안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차에서 잘 생각을 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일단 발 닿는 대로 그냥 가다가 자려고 합니다. 일단 떠나기 전에 밥 먹고 가려고 여기 브리또 집 왔어요. 제가 자주 먹던 곳인데 여기서 스테이크 나초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뉴햄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울렛 잠시 들렸다 가려고 왔어요. 딱히 살건 없는데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버몬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일 프레들리 쿼리라는 트레일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그 근처 가서 자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국도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눈이 와요. 산 지나가고 있는데 얼었을라나 도로가? 일단 베닝턴이라는 곳에 월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오늘 하루 자려고 해요. 저 뒤쪽에 가서 차를 대고 월마트 주차장에서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에 와서 이제 차 안에서 세팅하고 자려고 해요. 이쪽에 보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차들이 많이 있어요. 하룻밤 자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서 자려고 합니다. 전기장판을 연결해서 좀 따뜻하게 자려고요. 이렇게 해서 차 트렁크에서 잘 거예요.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 7시 반인데 한 5시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있었어요. 이제 트레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어젯밤에 자던 사람들. 어우 춥네요. 여기가 트레일 앞인 것 같아요. 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이 닫았어요. 바로 앞인데 걸어 올라가 볼까?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차단 면적이 놔두고 트레일 길이가 1.25마일 정도 된다니까 왔다 갔다 별로 안 걸리겠죠? 혼자 가니 좀 무섭긴 하다. 원래 갈 수 있었는데. 부서진 집들. 아, 차로 왔으면 그냥 금방 왔는데 별로 어려운 길도 아니고 웬만한 차를 다 지나갈 것 같긴 한데
땀이 나고 있어요. 근데 손은 또 시렸고. 오늘은 어디 가서 씻어야겠는데. 차에서 못 자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절로 좀 더 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눈이 오네. 눈이 조금씩 와요. 일로도 가볼까, 일단. 고들은데. 와, 이 물 봐라. 물이 너무 있어서 못 가겠고, 좀 더 돌아가면 된다고 봤었어요. 일로 가는 길이 있겠지. 여기다. 눈이 내려요, 눈이. 의자 버려진 것도 있고. 계속 물이 떨어져요. 고드름에서. 물 떨어져서. 우와, 물 떨어진 게 얼어서. 무슨 아이스 큐브 같아. 동그란 아이스 큐브. 아무도 없어. 무서워. 아, 물이 엄청 떨어진다. 장산범 나타날 것 같아, 장산범. 와, 지금 차가 빠져있네, 완전. 저거 보면. 와우. 와,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일로 원래 차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아, 내 혼자 지금 너무 무섭다. 이거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차로 원래 일로 지나가는데. 와, 내 혼자 이런데 오다니. 더 이상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와, 차를 올라오기도 힘들겠다. 살짝 절로 가보고 싶긴 한데. 우악! 우악! 와씨, 와, 얼음에 개 미끌렸다. 와, 뒤질 뻔. 와, 뒤로 뒤질 뻔했다 진짜. 으악! 여기서 대가리 깨면 구해주러 올 사람도 없는데. 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눈이 내려. 방금 고프로 옆에 덮개가 여기로 떨어졌는데 못 찾겠어요. 너무 무섭다 여기. 혼자 오기에는. 아, 절로 혼자 더 가기 너무 무서운데. 나가야지. 아, 고프로 갑자기 안 켜져서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못 찾겠어요. 이제 그 사이 눈이 또 이렇게 왔네. 와,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눈도 오고. 오, 진짜 눈 많이 왔다. 그 사이에?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아, 역시 버몬트인가? 분호는 버몬트. 어, 다행히 무사히 차로 도착했어요. 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왔다 갔다 걸어가는 건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무서워서 차에도 눈이 조금 쌓였어. 템포러리 클로즈드니까 다음에 한 차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킬링턴을 가고 있어요. 킬링턴 이제 거의 다 가는데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스키장.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다 있어서 장비가 스키복도 있고 다 있어서 그냥 고글 빼고 다 있어서 그냥 탈까 싶습니다. 가서 티켓 보고 가격 보고 되면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위에 살짝 보이는데 슬로프가. 어, 재밌겠다. 와, 와, 갑자기 진짜 설렌다. 와, 와, 미쳤다. 이건 타야 돼. 이건 타. 타야 된다. 아, 티켓 사야지, 티켓. 지금 아무 계획 없이 왔다가 스키부츠 신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4시간밖에 못하는데 12시라서 4시에 닿는데요. 빨리 타야겠어. 지금 보이는 이 슬로프 타고 내려올까 이번에. 이게 슈퍼스타라는 코스입니다. 와, 얼음이 너무 많은데. 힘들어서 리턴하려다가 스노우보드로 바꿔준다 해서 한 시간 더 타려고 합니다. 4시에 닫으니까 한 시간 딱 남았어요. 와플 마지막으로 타려고 곤돌아 탔어요. 눈이 엄청 와서 하늘 눈이 와서 근데도 아직 얼음인 부분이 많아요. 많이 와서 내려가는 길이 무서워요.
뒤에 차들도 다 기어가는 중. 엄청 천천히. 크리스마스 풍경 보려고, 밤 풍경 보려고 우드스탁에 왔습니다. 그렇게 뭐 별건 없는 것 같네요. 밤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 도로는 잘 치워놔가지고 운전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차의 고드름. 여기 지붕이 있어서 커버드 브릿지인데 눈으로부터 단단한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저건 어제 본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미들 커버드 브릿지인데 이건 뭔가 좀 이쁜 것 같아.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와요. 1969년에 지어졌다. 눈이 와서 좀 이쁜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색깔이 다르네요. 색칠한 것 같아, 누가. 최근에 이게 보면 다 나무로 지어진 것 같은데 엄청 튼튼하네요. 그것도 1969년에 지어진 것 같은데 여기도 다 나무.
여기가 벌링턴 워터프런트 파크입니다. 저 앞에 있는 레이크가 챔플레인 레이크인가? 네, 여기서 유명한 레이크예요. 아무도 안 밟아놓은 눈 밟고 다니니까 좋네. 뭔가 눈이랑 같이 와 있으니까 이쁘네. 햇빛이 눈에도 반사돼서 너무 눈부셔요. 구글맵에서 어디 갈지 찾아보다가 이거 발견하고 왔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캐비넷 쌓아놓은 거라고? 이게 다 캐비넷들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주차장이 있어요, 이 상가 옆에. 그냥 신기해서 와봤어요.